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의원 제5지역구 퇴계동과 효자이동 예비후보 허소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그 지역에서 살아왔습니다. 때때로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수였고 또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연구원이었고 또 많은 시간은 사회복지 현장의 실천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애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함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시민사회운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의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는 바로 제가 춘천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걸 요즘에 정치 지형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춘천에서 일어났던 그 촛불의 그 뜨거움, 그리고 춘천에서 했던 여러 아고라 공론장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정치인, 그리고 참신한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시민사회,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런 경험들이 의회에서 우리 강원도민, 그리고 우리 춘천 시민을 위해서 기꺼이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제가 해온 일은 결국 많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호소들, 또 바라는 것들, 욕구들을 한 줄에 끼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사회 활동도 또 사회복지 현장의 일들도 그리고 후학을 길러내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법으로 또 제도로 그리고 그 호소문으로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경우보다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구슬로 꿰어서 가장 좋은 그런 의제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원도에서 사는 것, 춘천에서 사는 것, 그 인생의 사계절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봄입니다. 여러분 봄 모든 것이 생동하죠?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미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름입니다. 인생의 여름은 일을 하고 가족을 가꾸는 일입니다. 일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또 주거의 환경들이 조금 더 쾌적해지고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가을. 가을이라고 해서 추수만 할 때는 아니죠. 배움은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애 내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배움터가 되고 또 나누는 터가 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5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시는데요. 춘천형 또 강원도의 50플러스 센터를 통해서 일자리와 또 사회적인 그 재능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인생의 겨울입니다. 뭔가 추수도 끝나고 그 좀 더 서늘해지는 그런 계절인데요. 강원도와 춘천에 사시는 모든 분들께 빈틈없이 복지로 또 이웃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복지 전달 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내는 어떠한 아이디어도 그 저작권은 바로 춘천 시민, 강원도민 여러분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촘촘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가능한 한 많은 공론회장을 만들어서 저 개인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을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많은 후보들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마음에 노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노크를 합니다. 여태까지 불신과 뒷담화의 정치에서 좀 더 새로운 정치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 허소영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택으로 앞으로의 춘천과 강원도의 4년이 조금 더 다르구나 하는 느낌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